나 언니는 참 되게 차분하고, 네. 다 가정에도 다 이제 잘하시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다 둘러다 보면 언니야, 아침밥이 들리고 점심밥이 들리고 저녁밥이 들리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언니가 어떻게 봤을 때는 남자가 되게 많아 보여요. 저 남자 없는데요? 없어? 네, 집에 남편 있죠. 언니가 집에 남편은 있다마는 언니가 바람이 불어나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. 한 곳에 있지는 아, 못해요. 네.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. 그러다 보니 언니가 가정을 꾸미고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닌다 그러죠. 아니, 남편은 집에 있고, 밖에는 그냥 남자들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, 언니야, 네.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지금 엄마가 남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. 언제든지 남편을 갈아탈 수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야. 아니야? 아니, 갈아타는 게 아니고, 그냥 밖에 나가서 만날 수 있으면,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거죠. 그게 바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예요. 여자 만나듯이 남자도 언니는 만날 수 바람이 있죠. 아닌데, 바람이야, 언니. 전 바람 피는 건 아닌데. 언니, 이 사람들하고 잠자리 안 했어? 아니, 그런 거는, 할 수도 있는 거고. 잠자리를 남편이 있는데 할 수도 있어? 아니, 언니가 남편은, 밤마다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고, 남편 몰래 언니는 할거다 하면서 그러고 다닌다 그러죠. 그냥 만나는 거지, 뭐,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.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도 그러니까 있는 만날 수 거지. 있어. 차 한잔 마시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할수 있어. 근데 언니 그 수위를 넘었잖아. 아니, 그게 뭐 나쁜 건가요?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나? 언니는 만약에 거기서 괜찮은 사람 있잖아? 그럼 갈아탈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닌다고. 아니야? 아니, 그렇게 만나다가 진짜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언니 미쳤어요? 미친 거지, 이거는. 아니, 그렇게 다들 그러지 않나? 언니, 내가 봤을 땐 정신병자야. 어떻게, 남편이 언니를 잘 못해주는 것도 아니야? 언니한테 그렇게 잘해줘. 그리고 언니가, 언니 사주가 도화살이고, 언니 사주가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고, 언니 코치 있는 사람은 맞아. 근데 그 남자가 언니한테 진실한 남자일까? 아니야, 언니. 정신 차려요. 아니, 남편하고도 좋은데, 뭐, 한 나가서. 남자 갖고 언니가 뭐, 와, 한 남자 갖고 언니가 만족을 못하는 거는 알아. 근데 그건 아니지. 언니 정신 차리세요. 언니가 이 남자가 언니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아니, 만나서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,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참 언니가 것도.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언니는 할거다 한다. 그치? 정신 차려. 언니 미친 거야. 그럼 안 되는 거예요? 당연히 안 되는 거지, 언니.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언니만 그래. 지금 언니만 그러고 있다고. 누가 지금 남편 있고 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차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까지 하는데 그걸 누가 곱게 보고 이쁘게 볼까, 언니. 그건 아니잖아. 아니, 지금 밥 뭘 점사를 먹잖아요. 보고 싶어서 온 거야, 언니. 지금 남편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온 거야? 아니면은 이 남자랑 만나서 괜찮을까요? 라고 물어보러 온 거야. 똑바로 점사 보세요. 아니,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좀 괜찮아서 언니 그 정신 차리라고 남자랑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지? 아니라고. 그 남자 만나면 언니 이혼할 거야? 아니,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만약에 내 운명이 이 새로운 남자랑 연결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정신 차려요, 언니. 언니 구설이야. 언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요. 지금 점사를 언니가, 신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사 보는 건 아니지.